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네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며 열방을 품어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소금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조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조로시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데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데.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끝끝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아니라고 무지하여 때론 자만하고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오염시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질병으로 혼란스러워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겨운에 움츠렸던 만물들이 약동하는 계절, 교회와 나라와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월 15일 총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공의와 정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정상화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를 향한 왜곡되고 불편한 시선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이단의 세력들과 같은 모양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현재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전염병이 물러가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전과 같이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한 주 한 주 보내지만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국가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줄도산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가정의 경제가 파탄 속에 처해져 가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피로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계약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는 관련 행정본부와 의료진과 방역과 봉사자들을 이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소망으로 위로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들에게도 지혜와 믿음 주시고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인내로서 열매 맺는 빛의 잔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전에서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무덤에서 능히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권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십일조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구제와 선교의 예물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 위에 하나님 선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베푸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길들의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기도 제목 위에도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성도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과 여유가 저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두 명의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속히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 분뿐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외에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섬세하고 자상하게 받으신 주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주 앞에 올려드려질 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성도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은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중요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이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더 좋겠고 또 이를 통해 우리 가정 예배가 더욱더 가정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부활절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삶 속에서 증가하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기 헌금이나 또 여러분 준비한 헌금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갖고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찬양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우리 앙상블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녹음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간 힘든 작업들이 아니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함께 찬양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때에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의 지휘자님과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꼭 아름답게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쁨의 날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 나라도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담스러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50일 작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정예배는 우리가 작년에 40일 작정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요령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주일 예배로 대신하면 되고요, 평일날은 저녁 9시에 사도행전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더 중요한 우리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이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우리 투표장에 꼭 나가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른 방향의 정책과 그리고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우리 그 전염병으로 입원 치료했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전사님이 9명이었는데 지금은 다 퇴원하고 전사를 포함해서 지금 2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치료되면 됩니다. 잘 치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쩌면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잘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대학부 전체 학생들, 특별히 수련회 같은 학생들에게 다 위로의 전화와 격려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런 메시지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 용기 잃지 않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동안교회 우리 청년, 우리 대학부, 우리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또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에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의도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 중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도망하고 피하는 이 제자들까지도 찾아가신다는,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지겠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뽑아보면 그 대화의 내용들은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그런 얘기합니다. 슬픔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싫다고,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온갖 대화의 주제가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의 대화들, 슬픈 빛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자기들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가서 그 부활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싫다고, 주님에게 실망했다고 배신한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없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슬프고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삶의 주변인으로 더 이상 삶을 살기가 없다고 용기가 없는 그들을 주님은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으로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바로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배신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신 주님, 그리하여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정말 슬프고 고통당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진리를 할지라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도망가고 회피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실망했다고 얘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과는 점점 다른 거리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대화 속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친구들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의 주제는 온통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슬픈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개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주님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막 결혼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6년 만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8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3년쯤 지나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기다렸던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땅, 바로 이 한국 땅에 그 자녀들을 묻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사모님은, 이 부인은 결국 1년 뒤에 남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슬픔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조선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저토록 힘들게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 예수는 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묻는 그 조선 친구들에게 그는 한 장의 시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분은 우리나라의 충청도 지역에 파송된 바로 미국 이름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길러낸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찾아오셨던 그 주님,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인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땅 조선 민족에게 전하다가 그는 이 땅에 묻히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지도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도 포기한 나를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와 가는 길을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자신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자기 문제에만 갇혔던 이들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 속에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며 살다가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빛이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비춰집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 낙심입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는 그 절망입니다.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에 그들이 바라본 가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크고 장대한 족속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바로 그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함께 그들에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그들을 설득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자, 못자국을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엠마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두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큰 역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섭리 속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전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거기에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절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 절망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 십자가가 얼만큼 귀한지,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만큼 축복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대화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일상을 묻는 대화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 되신 주님의 말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올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소성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처럼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낙심했던 마음속에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참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우리 발등에 등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발을 내디뎌야 될지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에, 그런 하루 종일 내려왔던 그 길을 그날 밤에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하신 것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이 그들 속에 용서 숨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들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사망 권세 꺼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 어디 가든지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확실한 이 증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주시마 약속,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그 역사는 자신들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주일부터 50일간 오순절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서로 감격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나마 내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적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동안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꾸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많은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단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살아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일정 기간을 작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나요? 예배 드리신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오늘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 오순절 50일 되는 오순절까지 매일 우리가 저녁 9시에 함께 가정에 모여서 작정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 이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긍정적인 변화도 많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심각할 것이라는 자료들이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쌓으며 실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된 일꾼들이 정치, 사회, 문화, 언론, 학계에 활약해야 됩니다. 그들이 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이간질하며 증오하며 편가리기를 했던 것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들은 심각한 이 사회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내 삶 속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계의 좋은 요소를 잃어버리고 이웃과의 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이 지상에서 이 한민족을 한꺼번에 없앨 수도 있다는 이 안보의 위기도 우리에겐 더욱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강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호에 정말 그 배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일까요?
뱃사람으로서 그 태풍에 대해서 노련했던 그 선장이었을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선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미래를 책임지고 갈 아름다운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울 때에 우린 새 생명을 증가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이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숲속을 거닐던 코뿔소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발견만 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포식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지를 다 부셔놓고 열매를 다 따먹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이 열매를 이 맺기 위해서 얼마나 바람도 많이 맞고 비도 맞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익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 바로 코뿔소라는 한 짐승에서 완전히 다 먹혀버리고 그 가지와 그리고 열매들이 다 없어져 갈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비밀은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코뿔소와 함께 먹게 된 이 트레비아 열매는 다른 것은 소화시키지만 이 트레비아, 이 씨앗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과 함께 저 이쪽 저쪽 양지 바른 곳에 배설물과 함께 이 트레비아 씨앗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트레비아 씨앗의 특징이 음지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떨어져서 음지에 떨어지면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뿔소에 의해서 여기저기 양지로 움직여진 바로 이 트레비아 씨앗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겐 희망이 없고 내 삶은 어렵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길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바로 이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엠마오로 가는 삶처럼 슬픈 빛을 띠고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고 그리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삶의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예정하신 대로 주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를 열어가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다시 붙들고 부활의 힘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열어가는 생명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도피하고 슬프고 죽음의 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부활을 증거해 보여주시며 새 소망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삶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